1호종 탑재되었고요.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운전자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인원 암치료비가 매우 좋아졌다. 요즘에 SOAZ에 난리죠. 상품을 매우 좋게 만들어요. 자, 이제 삼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또 만화가 나오네요. 만화. 예, 만화가 맨날 나왔는데 1호종 정상품군에서 수술이 매회 반복으로 보장이 돼요. 일단은 D사 같은 경우도 질병 수술비만 매회고요. 종수술비는 매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SOAZ에서 정말로 상품이 혁신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수술당 매회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가 드디어 탑재가 되었고요. 질병수술비는 근데 매회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사 대비 넓은 보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 있다. 자, 운전자도 전격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교사처 개정이 되었고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장 보험료로 매우 크게 장점 있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상품 전격 올인원 암치료비도 탑재가 되었고요. 담보 하나로 암 수술비까지 그리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정 암치료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도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전용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돈내산 1630 그 다음에 내돈내산 4160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기다려온 그 담보 1월 1일 드디어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안 가르쳐주지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SOAZ에서 1종부터 5종까지 수수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전 상품에. 그래서 SOAZ가 요즘에 진짜 미쳤나봐요. 상품을 아주 너무 미치도록 좋게 만들어요. SOAZ에서 1호종 수수비는 늦게 출시한 만큼 남다르다는 겁니다. 생보형 1호종 수수비 전 상품 탑재가 되었는데요. 타사 1호종과는 완전히 다른 보장이에요. 동일 질병도 연간 1회가 아니고 매회 반복적으로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매회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타사는 연간 1회, 하지만 SOAZ는 수술 1회당 보장이 되고요. 타사 대비 넓은 보장, 선천성 Q코드, 타사는 거의 다 안 돼요. 선천성 Q코드도 되네요. 임시출산 산후기도 모두 보장이 되고 타사는 안 된다. 세 번째, 체외 충격파 횟수도 매우 다릅니다. 종은 2종으로 되는데 타사는 다 1종이 맞아요. 1종이 되게 많아요. 체외 충격파가. 근데 2종으로 보장이 되고요. 보장 횟수도 60일마다 따박따박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생부형 1종, 5종 수수비 전 상품 탑재가 되었는데요. 자, 생부 같은 경우는 치액 요식음이 돼요. 역시 3등도 되고요. 산후기, 습관성 유산도 되고 똑같이 선천성 기억 이것도 SOAZ에 된다. 하지만 타사 손해보험에서는 안 된다. 특히 심장은 선천질환의 보장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위가 Q코드예요. 심장 중격의 선천기억. 구멍 나는 거죠. 심장이 태어났을 때부터. 2위가 I27, 기타 폐쇄성 질환, 심부정, 심근병증, 그리고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억, 대동맥혈관 이런 쪽으로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10위는 I20, 협심증, 정말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종과 18종 동시에 수술비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 드럽게 비쌉니다. 18종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술도 보장이 되고 뭐 천자 흡입도 되고 아니면 남성 포경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차라리 1호종만 가입해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호종은 수술 1회당 반복 보장이 되고요. 18종은 업계 최대 가입금액 시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호종과 18종 동시 가입으로 보장 공백을 완벽하게, 서로 보장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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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하이프 1호종 되고요. 만모톤도 돼요. 하지만 흡입천자랑 생검은 18종에서 되고요. 1호종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섞여 있어도 둘 다 같이 보완해서 보장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기다려온 오픈이에요. 담보 하나만 가입했는데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등 특정 암치료비 모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 가입했어요. 암진단비 2,000만 원 가입 시 암진단 후에 암특정치료비 2,000만 원, 종합병원 암특정치료지원금 1,000만 원, 그래서 최대 6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 후에 암특정치료비가 하는데요. 암진단 후에 5년 이내에는 암특정치료 시 연간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가입금액이 정액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업계 최초예요.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그래서 암진단 확정 후에 종합병원에서 5년 이내에 암특정치료 시에 연간 암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연간 1회에서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장 범위는 비급여와 급여, 그 다음에 전이암과 재발암 모두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 특정 치료비는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특정, 그 다음에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보험료 역주행, 삼성화재가 저렴한 건강보험료 내돈내산, 그래서 내돈내산 1640, 네, 그 다음에 4160 이렇게 해서 기존 보험의 약 13% 정도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자, 건강보험 보험료가 전격 인하가 됐어요. 특히 암, 뇌, 심이 저렴해졌어요. 타사보다 저렴한 암진단비, 내돈내산, 네,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저렴했다고 하지만 연계조건에 땅이 또 생겨요. 보험회사는 당근만 주지 않아요. 당근도 주고 책도 주고 여러가지가 주기 때문에 1월달에 당근만 줬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게 많이 있을 거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타사보다 더 저렴한 허혈성 심장질환, 그래서 삼성 내돈내산 4160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도 전격 지금 개정이 됐죠.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이 돼요. 그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가 아예 안 되는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단 보장이 됐고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50% 선지급, 변호사도 50% 선지급 해주고 일반 상해 사고로 중상해 1등급부터 3등급은 교사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 담보,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 교통사 처리연금 2억 1,000만 원, 그래서 벌금 3,500,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삼성화재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걱정 없나요? 네,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는데 지금 담보를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해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운전자 변천사 내고기에 가입한 거 2009년도에 형사비급, 11년도에 변호사 선임비, 17년에 수지급, 선지급, 수지급이 선지급 됐다. 2018년부터 19년 교사처 한도 상향, 대물 벌금 출시, 2020년 민식이법, 대인 벌금 상향 조정, 2020년 3월 6주 미만 사고, 21년 11월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그리고 교사처 22년 3월 달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한도가 2억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 자, 변호 선임비용 교사 단계부터 50% 선지급이 되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일반 사고 중상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내고객이 가입한 시기는 언제? 부족한 담보는 무엇? 그래서 어린이 보험 주요 수수비까지 유 마이스타가 나왔고요. 1호종, 2종 기준으로, 그다음에 18종 같이 가입하고 질병 수수비 같이 가입하면 195만 원. 편도 전체 수술은 같이 가입하면 170, 서해부 탈장 170, 치액 70만 원. 심장 관상동맥 우회도 9,600, 대장 용종 130만 원, 담낭 절제 265만 원, 제왕절개 70만 원, 그리고 내혈관 감마나이프 4,200만 원, 그리고 내혈관 관혈 수술비 9,6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건강보험 주요 수술비예요. 수술비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수술비는 있을 때 한두 개 두세 개 가입하면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내돈내산, 네, 재앙적이 70만 원, 치액 70만 원, 충수 195만 원, 비관혈 감마나이프 3,700만 원, 그리고 갑상선 4,430만 원, 하이프 140만 원, 대장운종 138만 원,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 8,600만 원, 이렇게 가입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간편보험 주요 수수비 요즘 많이 가입하죠.
백내장 한쪽, 160, 두쪽 하면 160, 치액도 보장이 되고요. 인공관절도 250, 250, 충수절제술 180, 이렇게 해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 절제술 260만원, 뇌혈관 관절 5100만원, 그 다음에 뇌, 비관절, 간만하이프 21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자, 수술비 예시도 보면 관열, 비관열 22대, 뭐 62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삼성화재에 따른 별 내용은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